记不记我，我how are doing？记不记我，我how are doing？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뭐야? 진시황이 아직도 살아있대요? 진시황이 아직도 살아있대요? 아, 그럼 너무 좋아요. 엄청 길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제목에서 일단 합격 드립니다. 진시황이 살아있다. 아, 진시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일단 진시황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삼국지는 한참 더 후야. 삼국지는 진시황은 더 옛날, 완전 옛날, 진짜 옛날, 완전 초옛날, 진짜 슈퍼 옛날. 기원전 259년. 예수 지저스보다 259살이 많아요. 지저스보다 259살이 맞아요. 자, 어쨌든 자, 진시황이 살아있다. 교수님에게 들은 기묘한 이야기가 있어. 혹시 들을 사람 있어? 일단 그 교수님한테 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교수님은 중국어학과 교수님이셔. 근데 중국어 교수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나 지역 같은 것도 굉장히 해박하시고 역사도 잘 알고 젊었을 때는 직접 중국을 다니기도 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몇십 년 전 교수님이 젊었을 때 이야기야. 젊었을 때 이야기야. 자,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교수님이 그냥 교수님들이라고 항상 사실만 전하진 않거든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구라를 많이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 여기서부터 벌써 한 이거 여러 개의 쓰레디?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짜르르 있는 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교수님들 그냥 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 나는 정말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 근데 너희들은 이게 오케이. 자, 지금은 중국 여행을 하는 게 쉽지만 92년 때는 쉬운 게 아니었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실제로 종북주의자들이 중국을 루트로 북한에 가거나 주체 사상을 배워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을 방문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 그래서 교수님은 자신과 뜻이 맞는 친구 두 명과 함께 조금 편법을 준비했어. 한국, 중국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국, 동남아, 중국 이 루트를 타는 거였지. 아, 오해할 사람이 있어서 싶을까 미리 말하는 거야. 우리 교수님이 중국을 여행하고자 했던 것은 순수하게 학자로서의 열의 때문이야. 당시 중국은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고 대학생들이나 학자들도 진짜 몇십 년 전에 나오는 교재를 공부하고 있었대. 그러다 보니 중국 문화 연구는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여행을 계획한 거지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야. 아, 이렇게 막 설레발 뭐라 그러지? 자기가 제발 저리는 거 보니까 불순한 의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쵸. 사실 공부하려고 중국에 간다? 아, 불순하거든요. 뭔가 불순했어. 어쨌든 문제가 생긴 게 처음에는 한국, 동남아,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남아 입국 심사에서 탈락한 거야. 당시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고 그 때문에 불법 취업 문제가 심했나 봐. 잠깐만. 92년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92년? 92년? 아, 92년 한중수교 이전에. 아, 92년 한중수교 이전에. 아, 92년 이전. 92년이었으면은 아니거든요. 엄청 잘 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인 거예요. 한 60, 70년대. 그래서 교수님은 다시 일본을 거쳐서 가는 루트를 세워요. 그래서 일본, 동남아, 중국. 이렇게 가려고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도 또 탈락했대. 일본에서도 탈락. 이쯤 되면은 이 사람 교수님 아니야. 이 사람 교수님 아니고 무슨 뭐 밀렵꾼이나 뭐 밀수범이라든가 이 사람 교수님 아니야. 아, 이쯤 되면은 아, 이 사람 교수님 아니에요. 아, 다 탈락해. 아니, 교수님이 입국 심사 탈락하는 게 어딨어. 교수님이 공부하러 가는데. 아니, 이 사람은 밀렵꾼이야. 밀렵꾼이야. 아유, 말이 안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린 다 망했어 이러고 있는데 제일 동포 한 분이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냐고
그분은 일본과 동남아로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 비슷한 걸 했는데 그쪽 관리들이 엄청 썩어 있어서 적당히 뇌물을 찔러주면 장사꾼은 눈 감아준다는 거야.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벌써 뇌물. 어쨌든 그 말에 혹한 교수님은 단방에 오케이 하면서 따라갔대. 그래서 동남아까지는 무사히 도착을 했어. 그래서 중국 입국이 그 이후에 또 중국 입국이 힘들어졌대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갈 순 없잖아요. 악이 받친 교수님은 불법적인 루트를 찾기 시작했고 중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를 만났어.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시작해가지고 브로커가 말하는 루트는 대강 이랬어. 우린 강을 통해 밀림을 지난 다음에 중국 작은 마을에 도착할 밀지 거다. 마, 나참 열이 걷혀서. 아, 진시황님 전화 감사합니다. 어쨌든 거기 무슨 중국 지방에 내려준다고 했대요. 밀림 지방에. 그래서 거기는 중국 공안도 잘안 오는 곳이고, 그래서 교수님과 친구들은 동남아에서 중국까지 밀입국을 시도하게 제로님 돼. 후원 2,200원 쾌척 감사합니다. 선반님 매직 이거 지금 괴담도 찾아서 떴네. 아, 읽어주세요. 제로님 디즈니 2,200원 직원들을 위한 감사합니다. 뇌물을. 깜짝이야. 어쨌든 브로커는 트럭과 지게를 번갈아 가면서 타고 갔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일본의 가전제품 같은 것을 파는 상인이라고 소개했대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그 트럭에서 짐을 뒤지다가 그 사람이 뭘 밀수하는지 발견했대요. 그건 다름 아닌 마약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마약 브로커의 트럭에 간 거야, 교수님이요. 그래서 브로커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대요. 중국은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그죠? 중국에서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기 때문에 이쯤 되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왜냐면 잘못 걸리면 자기들도 사형이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 범죄자 아닌가? 그리고 브로커라는 사람이 총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은 이제 브로커한테 죽을 위기까지 생긴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다시 또 도망칠 계획을 세웠답니다. 밀림을 지나고 있는데 사람도 안 다녀서 멀리 숨으면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새벽에 자고 있을 때 냅다! 냅다 숲으로 도망쳤대요. 근데 진짜 그때 교수님이랑 여기서부터 슬슬 막 냄새가 나긴 하는데 숲으로 중국에서 어떻게 돌아 냄새가 너무 어쨌든 그래서 교수님이 부릅뜨니 숲이었어라는 드립을 실제로 했대요. 부릅뜨니 숲이었어. 빠밤밤 아우 베이베 베이베. 어쨌든 계속 뛰다가 자다가 이렇게 부릅뜨니 숲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오지 밀림에서 그 계속 뭐 길을 잃었대요. 길을 잃어가지고 강만 계속 따라갔대요. 강만 계속 따라갔대요. 근데 그때 뭐 강만 따라다니면서 배고프니까 물고기를 잡아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물이 근데 중국은 좋지가 않아가지고 강물을 마셨다가 설사에 시달려다가 탈수증이 왔고 진짜 죽기 일보 직전 상태가 됐대요. 내가 봤을 때 밀렵꾼 맞죠? 여러분. 아, 밀렵꾼이죠? 내가 우리 교수님들이 물고기 잡아먹는 상상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젊었을 때니까 아직 교수 전이니까 뭐 물고기 잡아먹는 거할수 있을 수도 있죠. 뭐 작살 뭐 있었나 보지 뭐. 어쨌든 운이 좋았는지 강을 한참 따라가던 중에 저 멀리 아이들이 발가벗고 노는 게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막 달려갔는데 애들이 선생님과 친구분을 보자마자 막 미친 듯이 도망을 갔대요. 근데 이게 미친 듯이 도망을 간게 놀라서 도망간 게 아니라 산짐승을 보고 도망가는 것 같았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설사하고 탈수증 걸린 사람들이 막 뛰어가면은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그쵸? 근데 교수님은 여기서 저 아이들을 놓치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뛰는 아이들을 보고 무작정 쫓아갔대요. 이 교수님은
달리기를 참 좋아하셔. 물론 힘이 없었지만 어른이었고 애기들을 앞지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애들을 쫓아서 막 달려갔는데 애들이 벼랑 틈으로 숨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촌락이 있었던 거야. 아 이거 무슨 무릉도원 얘긴가요? 아 이거 2000년 전에 유행했던 무릉도원 썰인가요? 어쨌든 그런데 그 마을이 무슨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당시 시골마을 보는 것 같았대. 집도 막 황토벽이고 초가집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달려오자 어른들도 놀랐는지 우르르 달려왔대요. 그래서 막 교수님이랑 친구들은 가서 막 사람 잡고 막 아 살려주세요 막 사정을 했대요. 교수님은 어쨌든 중국 그 문화 교수니까 중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한자도 되게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바디 랭귀지로 막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물이랑 먹을 거를 갖다 줬대요.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그 마을에 촌장이 왔대. 무슨 RPG 게임인가요? 용사요, 정신이 드십니까? 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방언이 심해서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래요. 그래서 중국어는 중국어인데 아 이게 중국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 촌장이 계속 한 가지만 말하더래요. 찌뿌지워 화워 우찌윙. 이거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제가 읽는 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찌뿌지워 와 화워 찌윙. 찌뿌지워 와 화워 찌윙. 계속 무슨 말을 해도 찌뿌지워 화워 찌윙. 찌뿌지워 화워 찌윙. 배가 고파요. 찌뿌지워 화워 찌윙. 여기가 어디예요? 찌뿌지워 화워 찌윙.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찌뿌지워 화워 찌뿌잉. 그래 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메모장이랑 볼펜을 꺼냈대요. 그래서 한자로 필담을 하려고 했대요. 필담을 하려고. 그래서 필담은 죽여줘. 아 네, 진시황님 전화 감사합니다.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필담을 많이 한대요. 워낙 이제 방언이 크잖아요. 나라가 엄청 크니까. 근데 필담을 해도 그걸 못 알아듣겠는 거래요. 그 한자를. 그래서 결국 포기했대요, 둘 다. 둘 다 포기했대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잠자면서 살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 좀 이상한 점이 있었대요. 일단 교수님이랑 그 친구분들이 입고 있던 옷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그냥 털이 엄청 수북해가지고 엄청 수북했대요. 근데 그리고 뭐지? 나무나 벼랑이 많아서 그런지 막 다들 막 이렇게 막 척척 잘 올라갔대요. 막 절벽 같은 걸 척척 잘 올라갔대요. 일단 먹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먹고 자는 게 해결이 되니까 교수님이랑 친구들은 이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학교열이 불타올라가지고 막 이것저것을 막 돌아다녔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노동요 같은 것도 불렀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불렀대요. 찌뿌찌워 하이부어잉 찌뿌찌워 하이부어잉. 그래서 며칠 동안 거기서 지나니까 좀 체력이 회복이 돼서 촌장이 다시 불렀대요. 촌장이 다시 불렀는데 그리고 막 뭐지? 이 바디 랭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대강의 뜻은 너 괜찮다. 여기 살아라. 내 딸 준다. 이거였대요.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완전 조선 왕조 건국 이야기도 아니고 태조 왕건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알아들었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 아니야? 참나 진짜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거부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거부했대요. 나 이미 결혼했다고 거짓말을 쳤대요. 안 된다. 나 결혼했다.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또 그 털복숭이 중국인이 정답.
단군 신화. 아, 태봉신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 털복숭이 그 촌장님이 그게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내 딸을 또 맞이해라 막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아, 난 그래서 더 이제 점점 무서워지니까 교수님이 아, 싫다. 아, 이거 무섭다. 나 갈랜다. 나 여기 못 살겠다. 나 여기 떠날랜다. 이러니까 그 촌장이 너네들 못 가. 여기서 살아. 안 그럼 죽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얼굴로 협박을 했대요. 일단 어떻게 알아들었는지는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거기부터 토를 달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위기가 닥쳐왔죠? 위기가 봉착했습니다. 중국 교수 신화에 위기가 봉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은 아, 나 또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네 이래가지고 또 작당 모의를 했대요. 역시 밀렵꾼 벌은 어디 못 주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밭일을 할 때 그 틈을 타서 밀림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먹을 것도 훔쳐와가지고 저번처럼 굶주리지 않았고 잡히면 여기서 꼼짝 못한다는 생각에 다시 또 밀림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밀림을 헤매다가 운 좋게 숲에서 동남아 사냥꾼을 만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또 도와달라고 빌었고 밀림을 빠져나와서 동남아에서 일본을 거쳐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고. 뭐야, 돌아갔어? 그리고 중국어서의 추억은 젊었을 적 개고생한 추억으로 한동안 남아있었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또 뭐지? 그 후로 교수님은 정답. 딸이 진실화. 아, 태봉신님 감사합니다. 그 후로 교수님은 학자 활동을 하면서 몇 번인가 중국을 더 방문했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합법 루트로.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쯤에 어떤 중국 교수가 지방 방언이나 한자 같은 걸 연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때 나눈 필담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딱 보여줬고. 그래서 그 교수가, 중국 교수가 굉장히 신기한데? 이렇게 막 했대요. 굉장히 흥미를 보였대요. 그리고 그 하는 말이 아, 이거는 지방의 방언이 아니다. 이건 지방의 방언이 아니고 이거는 사멸한 고어다. 이건 진짜 옛날에 고대 한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역본의 뜻은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던 거래요. 그쵸? 너무나도 한치의 반전이 없는 찐쭈뽕. 아까 뭐였어 이거? 찌뿌찌워 와하찌우잉. 이거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찌뿌찌워 와하찌우잉.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찌뿌찌워잉 하찌우잉.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이거 반전이에요 여러분? 아, 그래요? 그래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자들이 한 번 또 발칵 뒤집어졌대요. 중국에는 그 모인 털인들의 설화가 있는데 진시황 때 만리장성 부역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그 숲으로 들어가서 원시인처럼 털로 뒤덮여서 살고 있다는, 그래서 자손 대대로 숨어 살면서 아직도 진시황 때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만리장성을 쌓고 있고 자기들이 발각되면 그 부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중국의 설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교수님은 다시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중국을 다니다가 만주 지방에서 중국어 굉장히 유창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노동요가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이런 뜻이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그 노래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니까 이거 중국 노래다. 오래 불리던 노래이다. 그래서 어떤 중국인이 가르쳐줬습니까? 했는데 모른다. 근데 이거 중국인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원숭이들이 가르쳐주는 노래라고 한다. 끝이네요.
진심. 그래서 진시황은 죽었죠. 진시황은 살아있다가 아니네. 진시황은 죽었죠. 그리고 이 얘기 자체도 구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자체도 구라일 수밖에 없어요. 진시황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외웠죠? 치부 치. 뭐 있지? 어디 갔어? 치부 지워 하워 지윙. 치부 지워 하워 지윙. 아직까지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2700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확장 않고 그렇게 살잖아요? 땅이 죽어요. 땅이 죽어. 거기서 계속 뭐 농작물 아, 안 돼. 찌뿌찌오 하워주인 꿈에 나올 것 같아요. 황민영님 전화 감사합니다. 찌뿌찌오 하워주잉! 찌뿌찌오 하워주잉! 다 같이 외쳐. 찌뿌찌오잉! 찌오 하워잉! 찌뿌찌오잉! 찌오 하이징! 아, 남량특집인데 왜 이렇게 배경 화사하냐고요? 무서워가지고 화사하게 했어요. 아, 다음에 또 개박살낼 이야기 없습니까? 다음에 또 개박살낼 위험 없습니까? 찌뿌찌워 하워 쭈잉. 찌뿌찌워 하워 쭈잉. 괜찮아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진시황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진시황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말도 할줄 알고, 일단 문자도 쓸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할아버지가, 아유, 재민아, 진시황은 죽었을걸? 할아버지가 이때 왔으니까, 너 때쯤 됐으면 죽었을 거야. 이게 돼야지. 그게 막, 세대가 내려가면서 막 뇌가 이렇게 다 같이 리셋돼요? 막 손자를 딱 보자마자, 진시황은 살아있습니까? 진시황은 살아있습니까? 손자를 보자마자? 어? 아니, 본인이 이렇게 늙어가는 거 알면은, 진시황도 그 정도 늙는 거 알지. 김선반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나요? 선반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나요? 선반의 선반 멀티플이면 아직도 길어 방송을 하고 보이는데 있나요? 나름 짧은 축에 속하는 괴담인데요. 아, 삐지. 괴담 마스터님 천하 감사합니다. 오케이. 괴담 박살 마스터 갑니다. 김선반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나요? 찌부 이거 그만요 넘 무서워요 무서워요? 선반님이 무섭다고 하신 거는 무섭지 않은데 선반님이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이번 이야기는 조금 무서워요 말해주시는 말투도 88. 아, 무서워요? 아, 새솔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노역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선박 구독자 아직도 10만 명인가요?